오용수가 춤을 춥니다. 경이로운 동작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이내 몸짓이 자아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갑니다. 애절하고도 절제된 몸짓.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밀한 감정을 건드리는 말 이상의 언어. 몸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을 흔드는 이 예술의 경지를 우리는 무용이란 이름으로 오래 사랑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피고짐을 반복하는 무용가의 삶.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 열정과 일생을 내던진 이들에게 무용이란 무엇일까요? 뭐 일종의 밥일 수도 있죠. 보이지 않는 밥이겠죠. 그리고 여행이고 타인과 타인을 연결해 주는 거. 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슬프고 정말 기쁠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걷잘 수 없이 막 가슴이 벅차면 나오는 게 탄성. 아, 그 탄성 갖고도 모자랄 때 움직이는 뭐냐?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갖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용가, 무용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진실됩니까? 막 기쁘다 슬프다로 표현 안 되는 것들, 그것보다 더 미세한 것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그 열린 그 감각들,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기억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춤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춤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육체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삶들이 다 예술이에요. 우리가 다 예술가예요, 사실은. 무대 예술로의 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무용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서양식 춤을 배우고 온 무용가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서구적인 동작과 향토적인 소재가 더해진 이 새로운 춤을 사람들은 신무용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무용이 태동하던 1930년대 전설적인 춤꾼 최승희가 대구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최초의 현대무용 공연이었습니다. 최승희의 춤은 어린 소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구 무용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김상규입니다. 선생님이 대구 공회당의 최승희, 한국의 참 대표적인 무용가 최승희 선생님의 무용을 보고 그게 감동을 받고, 내가 무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무용을 해야 될까? 그 어머님을 졸라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은 판검사대라고 보냈는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무용을 배웠어요. 석정막, 현대무용의 선구자죠. 석정막 무용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무용을 배우면서 어머님이 주신 돈은 학비로 하고, 선생님은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그 돈으로 그 무용을 배우고 그러셨다고. 최승희가 선보인 새로운 몸짓은 김상규에게 충격이자 동경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김상규는 동경 전기학교를 거쳐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합니다. 동시에 최승희의 스승이었던 이시이 바쿠의 문화생이 되어 현대 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에 무용이라는 것은 권번 같은 데서 기생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것이고, 그것은 전통적인 것이었고
전통 그 한국 춤을 소재로 해가지고 창작 정신을 집어넣도록 한 것이 흑정마 씨의 그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최승희, 조태권 라인에서 석정막 지휘자로서 김상규 씨가 더군다나 서울에 자리를 잡지 않고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여성도 뛰어넘기 힘들었던 시절 김상규는 흔치 않은 남성 무용 수록 대구의 현대무용을 뿌리내린 선구자적 인물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대구로 돌아온 김상규는 이듬해인 1946년 김상규 신무용연구소를 엽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낮에는 대구의 한 전기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춤을 연습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주경야독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집 근처에 그 김상규 선생님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다 선생님 지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라서 선생님이 아주 자상하시고 어떤 의지가 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 그때는 선생님이 한전에 전기 그거를 하셨는가 봐요. 그 한전에서 무용 학원도 학원이 아니고 한전 그 사무실 위에 거기서 우리가 춤을 배웠거든요. 그래 배우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집에 또 마당에다가 연구소를 또 이렇게 하시가 또 집에서도 배우고. 무용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 대구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황부제였었어요. 그런데 여성도 아닌 남자가 무용을 한다니 누가 이해를 하겠으며 누가 좋아하겠으며 그 무용을 보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우리 관객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춤을 저 남자가 추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많이 관객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때는 1949년 김상규는 대구 만경관에서 첫 번째 발표회를 엽니다. 남자 무용수의 현대무용 공연은 사람들의 호기심 아래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 김상규는 거의 매년 발표회를 엽니다. 50년대 대구 무용계는 김상규의 동무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로지 무용을 위해서 사시다, 무용을 위해서 떠나신 분, 시대 없는 그런 예술가, 무용, 현대무용의 개척자이심을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1세대 현대무용가 김상규. 그는 대구에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예술을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1966년 안동교대 교수로 부임한 김상규는 교육자이자 무용가로 80년대 후반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리의 전통춤은 근현대의 혼란한 시간 속에서 힘겹게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으로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곳은 기생조합인 권번뿐이었는데요. 대구 달성권번과 대동권번에서 우리 춤과 소리를 가르친 인물, 전남 나주 출신의 춤명인 박지용이었습니다. 대동군반에서 원 선생님이 박지용 선생님, 외처에서 전부 이렇게 모시다가 판소리도 가키락하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한 10명 정도도 안 됐어요. 우리 박지용 선생님은 우띠의 할아버지부터 맞아 광대 집안이라. 그런데 제일 막내가 우리 박지용 선생님이 이제 무용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성무도 하고 건무도 하고 붐도 가치고 창도 하고 다 해요.
박지홍의 춤은 제자들에게 전승돼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춤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역할을 한 수제자가 바로 대구의 원로무용가 권명화입니다. 1934년 김천에서 태어난 권명화는 한국전쟁 당시 대구 남산동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 옆집이 우연히도 대동 권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교 사변하고 남산동 그 피난 와가지고 오자마자 맨날 보니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과음을 지르고 이러고 뭐고 싶어서 보니까 대동 권번이 교동시장에 있을 때 뭘 배웠느냐 하면 춤, 또 판소리, 시조. 그게 이제 판소리를 요 하고 나서 저쪽 가로 가야 돼. 한 시간 무용을 했잖아요. 하면 요쪽 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 선생님이 또 판소리도 잘 하세요. 그게 이제 판소리를 배우고 나니까 구음을 하겠다라고, 구음. 우리 정통 무용은 구음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공도나니 백발이요. 이 판소리도. 이걸 이제 했단 말입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이던 춤은 전쟁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고 그렇게 춤의 길로 들어선 권명화는 박지홍을 수양아버지 삼아 살풀이춤과 입춤, 승무와 건무 등 다양한 전통춤을 전수받습니다. 나를 가르칠 때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하고 야 이놈아 이 손 하나가 천번을 올려라. 손 하나에 천번이라. 올려야 맞춰라 한다. 그 말씀이 와닿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경제 그 피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해서 남다른 춤솜씨로 금세 명성을 얻은 권명화는 1963년 고전 무용학원을 개원해 박지홍이 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이후 평생에 걸쳐 전통춤의 원형을 지키는 인고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박지홍과 함께 전통춤의 명맥을 이어가던 또 한 사람. 궁중 여학 출신이었던 정소산입니다. 궁중 무희의 마지막 세대인 정소산은 대구 전통 무용의 기반을 다진 대구의 한국 무용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1948년 정소산 고전무용연구소를 열고 70년대 후반까지 궁중무용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정소산 선생님은 아주 단아하시고 제자들 지도할 때는 아주 엄격하시고 뭐 농담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시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어려워했고 자택에서, 청에서, 대청 마루에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풀을 빳빳하게 이렇게 입히는 블라우스, 흰 블라우스를 입으시고 치마 입으시고 그렇게 지도하는 게 모습이 선합니다. 대구의 원로 무용가 백년욱은 정소산의 춤을 입고 있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1955년 10살의 나이로 정소산 문화에 들어간 백년욱은 이후 정소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스승의 곁에서 춤을 전수받았습니다. 주로 수건을 목에 두르시고 계시다가 흥이 나시면 수건을 풀어서 춤을 추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기본 무용, 전통의 무용을 다 이제 기본을 다 떼고 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수군춤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추는 수군춤에는 궁중무용하고 민속무용이 한테 어우러져가지고 독특한 춤사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감정의 희노애락을 그 춤에 수군에 담아서 추어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삶의 희로애락을 경상도의 정서로 풀어낸 정소산의 수건추문.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이 결합된 대구의 대표 전통춤입니다. 절제된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흥과 신명. 원로무용과 백년욱은 정소산춤의 원형을 보존하며 대구 전통춤의 맥을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현대사의 경랑 틈에서 예술의 싹이 움트던 시절. 대구의 KG홀과 키네마극장, 망경관 등에서 열린 무용 발표회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의 무용은 전쟁에 지친 사람들과 피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큰 볼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볼거리가 많고 막 이래서 그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이 무용에 대해서 별반 그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인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표회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2회, 3회씩을 이렇게 해도 막 관객석이 꽉 차고 어떨 때 무대 위에까지 사람들 다 올라와 앉아 있고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정작 무용수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연습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의상과 소품, 극장 대여까지 모두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찾아가는 곳이 대구 4대 부속국민학교 가교사였었어요. 정식으로 무용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가보니까 유리 창문도 제대로 없고 마루바닥에 꺼꺼리하게 바닥에 전부 못이 나오고 발을 다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관객 무용연구실이었는데 발표를 하려면 의상 제공, 그 악사들의 그 페이라든지 모든 그거를 다 담당을 하고 나라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공연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들 이제 그때는 고전 무용이었죠. 고전 무용들의 양식의 의상만 있었고 현대 양식의 의상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하시죠? 빨간색 네이. 저희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입으셨던 그 빨간색 네이를 무용복으로 개조해 가지고 입으시고 공연하기도 하시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면 현대무용을 선보일 수 있고 한국 새로운 한국무용을 선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술혼을 꽃피운 무용가들. 이들 가운데엔 무용교육에 남다른 뜻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로무용가 김기전과 정막 부부. 한국전쟁 당시 군대 내 예술단체인 군예대를 계기로 대구에 온 두 사람은 결혼을 하며 대구에 정착합니다. 이후 정막 무용연구소를 열고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치던 부부는 1961년 대구 발해 아카데미를 엽니다. 연구소란 이름 대신 학원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었습니다. 댄스 선생으로 오임받고 되니까 연구소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연구소가 하도 연구소라는 이름의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냥 연구소는 연구소, 춤 연구소, 춤 선생, 춤 선생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명칭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는 60년에 학원이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등록하고 사무국을 두고 좀 제가 좀 앞장섰죠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두 부부의 이력 덕분에 학원은 늘 수강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대구 발해 아카데미는 1962년 첫 발표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무용 발표회를 열었고 수강생들의 공연은 기성 공연 못지않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년에 4번씩, 3번씩 정기 공연을 해요.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은 그때는 그 극장에
사람이 들어가기는 몇 안 들어가요. 한 300명, 500명, 500명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고 나흘간 하면은 여덟 번을 해요. 하나의 잔치를 하는 거죠. 김기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할 때 볼거리라고는 없었어요, 대구에. 그래, 우리가 학생 시절이었지만 학생이 매년 발표회를 공회당에서 하고 케이지홀이 터져나갔어. 그렇게 박수 소리가 나고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 남학생한테 사인도 주고 이렇게 했는 기억이 나요. 당시 학원은 대구 무용 1세대들이 춤의 초석을 다진 터전이었습니다. 춤의 부흥을 이끌며 학원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1968년에는 대구 시내 무용학원과 국악원이 합동 공연을 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학원 교육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교 무용이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학원과 무용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무용 학원 선생님들에 의한 원생들의 발표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KG홀이 있고 이런 시절에 그 무용 학원 발표회가 많았다고 보면 되죠. 대구에 몇몇 이렇게 큰 학원들이 대구의 무용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제 기억을 합니다. 학원 중심의 무용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 대구의 예술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 1965년 경북예고의 설립은 무용이 공교육 안에 포함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의 그 사실 인재들이 지금 대구 출신의 무용가를 만들게 되는 발레도 그렇고 현대무용도 그렇고 뭐 한국무용도 그렇고 그렇죠. 저는 뭐 다른 장르보다는 제 장르만 이야기를 하면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한국 최고의 무용수들이 대구 경북예술고등학교의 그 출신들입니다. 콩쿠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경북예술고등학교고 지금도 다른 지역의 교수님들을 만나면 대구는 어떻게 그렇게 현대무용 그 어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추냐고 할 정도로 그렇죠. 연구소와 학원에서 시작된 무용 교육은 학교로 점차 확대되었고 1974년에는 지역대학 최초로 대구 효성여대의 무용과가 설립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무용 교육의 장. 대학 무용은 이후 대구의 무용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75년 대구 시민회관이 문을 엽니다. 당시로는 최신식 무대시설을 갖춘 대극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이 마땅치 않던 시절이기에 대구 시민회관은 무대 예술인들의 큰 환영을 받았고 이후 많은 무용 공연이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던 1981년 대구 무용계에도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대구 시립무용단 창단. 당시 대구를 제외한 지역 국공립 무용단은 모두 한국무용단체였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깨고 대구 시립무용단이 현대무용단체로 창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학원을 해보니 발표를 해도 그냥 이렇게 잔치일 뿐이지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방법이 없어요. 시위하는 단체가 뒤에 있어야만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이틀이 필요하다니까 시에서 만들어지는 그때 이미 시향은 있었고 그리고 합창하고 무용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구 시립무용단은 대학을 졸업한 현대무용 전공자들이 안정된 대우를 받으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단 초기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예산 지원도 상임 단원도 없던 시절. 무용단을 운영할 기반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대구 시립무용단의 토대를 닦은 사람은 초대 안무자 김기전이었습니다. 제 연구소 바, 녹음기, 옷장 다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누굴 줬는 거를 다 도로 다오 해갖고는 첫 연습실은 아까 무덕관, 대구 시청 안에 있는 무덕관 있었잖아요. 무덕하는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가서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마침 그 뒷, 바로 시청 뒤편에 분두라는 음악하는 애가 소극장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세를 주고 거기서 연습하고. 그때는 남자 무용수가 없었어요. 남자 무용수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았나 하니까 그때 대구 보건전문대인가 거기에 연극하는 그 학생들을 데려와서 또 남자 무용수로 또 때로는 무대 세트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근데 지금처럼 극장이 뭐 에어컨을 나온다거나 뭐 온풍이 나온다거나 밑에 바닥에 댄스 플로어가 깔린다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고무판이 안 깔리는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발에 부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니까 이제 막 가시가 막 일어나서 잘못 돌면 막 발에 막 가시도 베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단 대구 시립무용단은 지역 무용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늘 선두에서 대구의 현대무용을 이끌어왔습니다. 대구가 현대무용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무용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대구는 간직하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41년 전에 컬러 TV가 첫 사람들한테 보급될 때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 도시에는 현대무용을 하는 단체가 생기게 됐을까? 그 당시로 그설로 올라가보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거부반응이 있을 테고 이게 뭘까? 뭐 하는 짓일까 사실. 그런데 그 당시의 공연들을 지켜보면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보조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구는 어떤 문화나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더 열려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대구 시립무용단 창단과 함께 80년대 대구 무용계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역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젊은 무용인들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소그룹을 창단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 신진 무용가들. 이들이 선택한 무대는 지역의 소극장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80년인데요. 그때 극장이 없어가지고 큰한 그 시민회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젊은 작가들이나 어떤 작은 그 민간단체가 할 수가 없죠. 그 무대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객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극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극장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동아백화점에 어린이 인형극 하는 극장을 사실은 소극장 무대로 만들어서 7인 무용이라는 모임이 모였었고 말 그대로 7인 그 장르를 넘나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한 2년 했던가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시리우스 현대무용단으로 좀 더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효대 출신의 한국무용 모임 효무회라고 발전하여서 그 동아백화점 비둘기홀에서 각기의 창작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비둘기홀은 1984년 12월 반월당 동아 쇼핑센터에 문을 연 소극장입니다. 가변식 무대와 조명, 음향 시설을 갖춘 비둘기홀은 무대 예술을 선보이기 적합한 공간이었고 젊은 무용가들은
이곳을 데뷔의 발판이자 실험 무대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관객과의 문턱을 낮춘 작은 무대. 그 위에서 펼쳐진 신선한 예술적 시도는 무용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실 천정이 낮아서 이 조명의 각도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힘들지만은 아마 그런 작은 공간이니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젊은 예술가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많고 또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큰 극장에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극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또 자기의 생각을 무대에 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소극장이 필요합니다. 무대가 작다고 소극장이 아니라 그 무대는 작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극장 그것이 사실 그 소극장 운동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무용인들은 무용계의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랜 동안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왔던 거거든요. 네. 체육과 출신들이 또 무용을 가르칩니다. 네. 체육은 체능이고 우리는 무용은 예능계에 속해야 되고 네. 운동회가 체육에 속하면 우리는 학예회죠. 또 그게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체육적인 기능을 위주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런 리듬 체조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이 다른 음악이나 미술, 연극 등과 같은 그런 예술 교육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네. 체육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무용은 체육 교과의 한 갈래로 여겨졌습니다. 대학의 무용과도 체육대학 안에 속해 있었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무용을 가르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젊은 무용인들은 예술의 한 장르로 무용의 교과 독립을 주장했고 이들의 목소리는 지역 무용계의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1990년 5월에는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합니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공연장은 대구 무용인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1,100석 규모의 좌석, 회전 무대와 승강 무대, 최신 조명과 음향 시설을 갖춘 공연장에서 대구 무용인들은 보다 전문화된 공연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개관 이후 대부분의 무용 공연과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게 되면서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대구 무용의 역사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구심점 위에서 90년대 대구 무용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춤의 해의 영향이 컸습니다. 1992년도 춤의 해는 대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춤으로서 설립이 되면서 인정받는 해라고 기억을 합니다. 대구 무용은 그 춤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무용인들이 뭉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계명대학이나 가톨릭대학이나 영남대학교, 대학교 무용도 조금 정착이 되어 있는 즈음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또 학원가의 원장 선생님도 함께해서 그 대구무용진흥회라는 단체가 발족되면서 대구무용협회와 대구무용진흥회라는 그 두 단체가 같이 무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많은 무대를 만들고 무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무용수들을 많이 무대에 세운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연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무용계는 춤의 해로 들썩였습니다.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용 공연이 열리고 뜻깊은 수확도 거둡니다. 제1회 전국무용제에서 대구의 주연희 무용단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대구 무용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예, 그때는 대구를 대표해서 내가 나갔기 때문에 대구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무용에 대한 상에 대한 물론 욕심 없다는 말은 빈말이겠지만은 의외로 그 상을 대통령상, 안무상, 연기상까지 제가 다 받고 보니 같이 출연했던 그 후배들이라든지 같은 동료들 또 저와 같이 또래됐는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 선생님이 연기상까지 받도록 내가 노력은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내가 다 삼관왕을 다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90년대 무용은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나 많이 향상이 되었죠. 그리고 무용 인구 저변 확대도 많이 되었고 무용 관심도 많았고. 춤의 해의 열기는 대구 무용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용 공연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내용과 형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든 대구 무용은 대구 밖으로 무대를 넓혀갑니다. 90년대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해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반응한 것은 대구 시립무용단이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 생기고 구미, 포항, 부산, 대전, 목포, 강주, 강양 많이 초대돼 갔어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국립극장에서 시도립무용단을 거의 한 8, 9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활동을 했고 그 우리 무용수들을 그 이해시키는 데는 애국무용수 멀리 있는 사람들 도저히 우리 예산이 안 되니까 가까이 있는 일본 그래도 애국단체니까 그래서 교류를 해야 대구시립무용단이 발전하고 싶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권오준을 선택했습니다. 90년대 초 대구 시립무용단은 일본의 현대무용과 고노준이 이끄는 무용단과 한일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두 무용단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합동 공연을 펼쳤고 무대 위에서 서로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술적 성장과 영감을 얻은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현대무용은 유일한 대구 시립무용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활동가들하고 버금가는 무용단을 만들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 어떤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 시립무용단의 시도는 해외 교류의 신호탄이 되고 대구의 무용단들은 국제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대구 무용의 현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뜨거운 호평은 대구 무용이 한 단계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품 생활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좀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었고
결과적으로 반응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매진될 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줬고 또 호응도 굉장히 좋았었고 고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포스터 붙이러 다니고 거리에서 또 홍보 공연도 막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들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었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무용도 90년대에 접어들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예술 전 분야에서 우리의 것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전통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민속학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 미적인 요소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발표할 때라서 임해방 선생님, 한영 선생님 이런 춤의 미적인 요소들이 막 이론적으로 막 대두가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별로 뭐 그냥 언제나 있었던 그런 춤들이 이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학문적으로 뒷받침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당시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치던 무용가 장유경은 이러한 시대적 관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구의 춤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1993년 원로무대 대구의 전통춤 공연이 열렸습니다. 대구의 춤 명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영남춤의 진수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가 전통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대구라 하는 거는 우리만 갖고 내 춤을 추고 있으니까 딴 지역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평론가들이, 미학자들이 명문학하는 춤을 다른 지역의 춤을 대구에 와서 좀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있는 곤미안 쌤 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산 쌤 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춤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대학 교수로서의 무슨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줬죠. 그렇게 해서 민년을 쭉 이어가 보면서 그렇게 저도 그걸 보면은 전통춤에 대한 부음을 갖다가 좀 같이 탔다랄까 좀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곤미안 선생님이 그 몇 년 있다가 문화재 되시고 전통춤이 하나의 예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권명화의 살풀이 춤이 1995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됩니다. 2015년에는 백년옥의 수건춤이 또 한 번 대구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되는데요. 개인을 넘어 지역 무용계의 경사였습니다. 전통춤의 원형을 보존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 시기 이후 창작춤도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전통춤이 시대와 호흡하길 원한 젊은 무용가들은 창작을 가미한 새로운 한국 무용을 선보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대구의 한국 무용은 전통과 창작이 슬기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90년대, 2000년대에 다시 전통춤을 원형을 보존하는 사람도 있고 이 원형을 지키되 무대의 다양한 구성, 연출, 색상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면서 다양한 변화가 이제 시도되면서 이 시대에 맞는 또 전통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나 흐름은 우리 전통무용을 갖되 거기는 표현성이 너무 약하고 관객에게 던져지는 언어법이 제한적이어서 저는 좀 현대무용을 수용을 하고 현대적인 스피드감, 리드미컬함, 발레가 갖고 있는 좀 공간 구성적인 다양성 그리고 한국 무용이 갖고 있는 정신과 사상을 해서 저는 그 춤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춤들을 조금 융합을 해서 컨템포러리 하자. 창작과 융합, 자유로운 몸짓을 향한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던 2000년대. 대구 무용계에
반가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연 인프라의 확충. 2003년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시작으로 대구의 각 구마다 공연장이 생겨나고 계명아트센터, 천마아트센터와 같은 대학 공연장도 연이어 문을 열었습니다. 2009년 대구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로 예술지원사업도 활발해집니다. 탄탄해진 공연 인프라 위에서 대구의 무용인들은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이들의 활약은 눈부신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2010년 제19회 전국무용제에서 우리 지역 무용단인 정길무용단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2018년 노진환 댄스 프로젝트가 또 한 번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2019년에는 무용인들의 축제인 전국무용제가 24년 만에 대구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됩니다. 어느 때보다 빛나는 전성기, 대구무용의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현재가 대구 무용의 르네상스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다양한 공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는 뭐 한 부분 쇠퇴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면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활동하면서 큰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이제 선배 예술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 무용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었고 젊은 무용인들은 소통의 방법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스크린을 활용했습니다. 단절의 위기 속에서 찾아낸 해답. 젊은 무용가들의 도전은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무용을 통해서 대구를 알리겠다. 대구 시립무용단이 대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막 여러 가지 힘들어졌었습니다. 공연장을 이용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극장이 문을 못 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래도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멈출 수는 없지 않을까. 조금 치밀하게 해보자.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용수들과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었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그 온라인으로 준비했던 우리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댄스 필름 페스티벌이 가장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댄스 필름 페스티벌이 아닌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큐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쟁작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뭉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은 시대마다 지역의 무용인들은 문제를 마주했고 숱한 고민 속에서 자구책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역사가 되어 오늘의 대구 무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곁에 무용이 함께한 지 70년. 근성과 열정으로 무대를 지탱해온 무용인들은 시대적 물음 앞에서 대구 무용의 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해답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염려도 있었는데 또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중견들 활동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아직 대구 무용은
살아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느꼈죠. 필드에서 정말 아웃사이드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는 거는 이 친구들이 춤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그 정신, 그게 대구 무용의 힘이 아닐까. 우리는 이거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춤을 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몸으로는 늘 단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신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자기를 지탱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거. 대구는 지금 가장 늦게 왔습니다. 사실은 학과 없어지고 무용과 없어지고 했고요. 대구가 그나마 뭐 한 4개 대학이 가장 오랫동안 버텨왔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깥의 무용계가 좀 더 이 기존에 있는 이 젊은 무용가에서부터 원로까지 대구 무용계의 이 질적 가치가 계속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세월이 가면서 저희들도 역할이, 처음에는 우리가 춤을 췄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베풀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젊은 춤꾼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활성화시켜야지 무용이 역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후일 이 예술을 물려줄 때 춤을 어떤 방법으로 물려줘야만 하고 또 보존 전승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술가들을 계속 길러낼 수 있고 이 대구 예술 발전을 계속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당면한 과제,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또 다른 대구 예술의 발전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저력과 힘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해 나가실 거고, 그리고 저희 후배들도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또 한 곱이 넘기고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